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산재 보상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수형태 근로자라 해서 우리 특고에 계신 분들도 산재 보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사업주들까지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을 하시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업무상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재보험법상에서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업무 수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또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된 재해인 경우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과 업무가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 수행성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기인성입니다. 재해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두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 업무 수행성은 주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요. 업무 기인성은 우리 업무상 사고보다 좀 판단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같은 발병 원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애매한 기준을 판단할 때 이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모두가 다 인정이 돼야지만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산재로 인정이 됐는데요. 지금은 업무 수행성보다는 업무 기인성에 무게를 두고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 한다라면은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종류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상 사고. 두 번째, 업무상 질병. 세 번째,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사고, 이 모든 경우를 다 업무상 사고로 보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어떤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되는 사고가 났다든지, 세 번째는 휴게시간 중에 정상적인 휴게를 활동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가다가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은 휴게시간 중에 어떤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회사가 노무관리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등산이라든지 야유회 든지 체육대회 이런 행사 중에 발생된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천재지변이라든지 회사에서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돌발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우리 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된 유해 위험 환경에 노출돼서 생긴 질병 이런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뭐 소음청 난청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탄광 같은 데서 일해갖고 뭐 진폐증이 왔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거 인정할 때는 업무 시간이나 종산 기간 업무 환경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긴 시간 이 업무에 종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해 위험 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입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이 치료와 관계돼서 다른 질병이 또 생기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 뭐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런 경우 장시간 치료를 받다 보면은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요. 욕창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간 약을 먹어서 뭐 유장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부상을 치료를 받다가 질병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이분이 갖고 있었던 질병인지 아니면 새로 발생된 질병인지 이 여부의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해 위험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발병될 수 있는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뭐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도 업무와 관련
4년이 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요새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 같은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적응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왔다라면 이 부분도 업무와 관계된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분의 성별이나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재를 당한 이분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상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건강관리도 잘하고 꾸준히 약을 드셨는데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다면은 건강한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질 확률보다는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건강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쓰러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업무상재 판단하는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출퇴근재해인데요. 이 출퇴근재해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재해인데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인 경우에는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집에서부터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는 전 과정 또는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에 출퇴근상에 발생된 사고인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산재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